자, 임세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느 상을 준비하신? 근데 오늘 좀 안타깝게도요. 네, 우리 네. 파트너이신 예. 남태우 배우께서 네, 그 뭐.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 아버님이 예. 예. 뭐 아직 뭐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아버님께서 워낙 연로하시니까 네, 네. 아직 급하게 연락이 오셔서 네. 오늘은 임세훈 소장님 혼자서 좀 예. 진행을 하시라고. 네. 연락 받으셨습니까? 집... 네, 저도 받았고. 그러니까 저한테만 날씨가... 연락을 안 했네. 아, 남태우 배우 이제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하고 말이야. 아, 알았어. 할 거니 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날씨가 이제 좀 추워져서 저희 네.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맞아요. 있으시니까 저희 예. 부모님도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예. 편찮으셨는데 예. 좀 하여튼 뭐 건강 관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극복하셨어요. 네, 예. 네, 네. 좋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다음 주에 네. 남태우 분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갖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좀 우리가 애도 문제가 있으니까 빵빠레는 빼도록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 사진은 나오나요? 아, 그럼요. 네, 예. 아, 이 사람이군요. 예, 악어의 눈물 사항 예. 오세훈 시장이죠. 네덜란드 가시던 사람. 예. 예, 좀 참 뒤늦게 이제 공식 사과하면서 이제 눈물을 보였는데요. 네. 참사가 있었던 때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전혀 이제 관리를 하지 않았고 네. 사전 대처를 하지 않아서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고 있고 나서 그 사고 있는 때는 또 이제 해외 네. 출장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급하게 귀국했다고 하긴 하는데 매년 있었던 할로윈에 대해서 어쨌든 뭐 용산구 그다음에 서울 경찰청을 비롯해서 이제 서울시장도 당연히 네. 그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할로윈이 매년 있었던 행사고 그렇죠. 특히 뭐 작년이야 그 재작년은 코로나가 있었다 치더라도 예, 예. 코로나 없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장님, 네. 왜 이 양반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네, 네. 기자회견만 하면 눈물이 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기자회견 할 때는 눈물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러 이게 카메라만 비춰지면 눈물샘이 작동을 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아. 얘기하는 게 정말 진심이 있었다면 애초에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그런 표정과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분리할 때만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악어의 눈물이 히스토리가 있다 그러던데요. 히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옛날에 2007년 오세훈의 악어의 눈물의 히스토리 너무 많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추려서 이제 이렇게 고생하셨네. 나왔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2007년에 세계 치매 날 기념식에서 뭐 수기 당선작 들으면서 손 쓰고는 이제 눈물을 감싸기도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좋습니다. 뭐 슬플 수도 있죠. 당선작 들으면. 근데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중증 치매가 있다라는 등 이야기하면서 마치 치매의 그런 네. 질병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는 듯나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 세운상가 이제 준공식에서 과로사로 순직한 SH 공사 직원을 언급하면서 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화면에 네. 예. 2011년도. 네, 그다음에 이때도 눈물이에요? 아, 이게 또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제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네. 이때도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인은 아니 주민투표 하는 건데 왜 눈물을 흘려 자기가? 본인은 이제 어필하려고 그랬겠죠. 본인 마음은 억울한가 보죠. 자기는 이 무상급식을 주지 말아야 한 당위성이 소장님, 너무 많은데 남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네. 여성들이 감동합니까? 거꾸로 이게 너무 자주 흘리면 네. 이게 또 이게 사안마다 너무 진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흘리는 남성의 눈물은 정말 이렇게 같이 눈물이 날 때도 뭐 있어요. 그건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다 네, 다 마찬가지죠. 근데 뭐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이게 사실 이게 다 본인이 분리하고 본인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명하려고 할 때만 눈물이 나오니까 진심이 없죠. 그래서 2011년에는 무상급식 주민 투표 이제 관련 기자회견을 가시면서 시장직을 걸겠다라고 하면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거는데 무릎까지 끌었네. 참 희한하다. 이게 이 무상급식이 통과가 돼야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연장의 그런 꿈,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한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쇼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어요. 특히 오세훈 시장이 재임할 때는 사건 사고가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눈물 많이 흘렸겠네요. 예, 이번에도 눈물도 또 흘렸는데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그 무상급식 관련해서 눈물 흘렸던 것도 어린아이들에게
밥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 부자 아이, 가난 아이를 또 가르기도 했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딱 가르는 거를 오세훈 시장이 약간 전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네. 저기 우리 12구 참사라 그러대요. 네, 거기서 네, 이제 네. 그 상인 그 네, 보셨죠? 네, 상인 네. 중에 한 분이 두 동영상에 많이 나오던데 한 분이 아이들 떠난 다음에 네. 거기서 밥상 차려놓고 아, 맞아요.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네. 그럼 흐느끼는 장면. 네. 경찰이 그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더라고. 수가 없죠. 진짜. 경찰도 말리다가 같이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아우 저도 눈물.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그 골목길에. 네. 하, 참 그런 진심에 비해 참 뭐 이런 눈물은 자기 아마 기자회견할 때 꼭 눈물을 흘리는 네. 서울시장과. 네. 서울시장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네. 아무 조치도 취해놓지 않고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한나라로 간 네.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그렇죠. 그 상인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네. 아, 참 그 장면은 진짜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을 네.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무상급식 이야기를 드린 것도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너무 슬픈 게 본인이 그렇게 밥 안 주려고 했던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의 이제 희생을 한 아이들 나이에 그 또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깝고 슬프죠. 그러니까 소장님 근데 예, 말이죠. 예. 왜 언론에서는 네. 이 어제도 저 이상 저 국회 이성만 의원이 나와서 네, 네. 행화했는데 그분도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서울시장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무상구청장. 예, 예. 근데 왜 언론에서는 경찰한테만 몇 시에 보고했니, 안 했니, 그 이유는 무엇이니, 막 그냥, 네, 네. 그 보도 그렇죠. 릴레이만 하면서 예. 마치 국민들에게 경찰이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찰한테 책임을 가는. 네. 근데 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취재도 안 하고. 그렇죠. 뭘 어느, 했는지. 어느 순간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고. 네, 오세훈 시장. 이 사람이 특히 예. 대권 후보라서 그런 거 뭐예요? 뭐 어떤 정치적인 뭐 어떤 거래 일종의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 시장에 대해서는 네, 얘기를 잘 안 해. 얘기가 없어요. 경찰에만 이제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니 자꾸 꼬리 자르게 한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흘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박원순 시장 때와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이 그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박원순 시장의 그렇죠. 이런 예.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였는데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좀 되게 사람들이 귀찮을 정도로 뭔가를 계속 이제 조치를 하고 사전 조치를 해서 사람들이 아우 여기에 이렇게 경찰이 많아라고 네.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신각 타종 할 때 보면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지나칠 정도로 미리 사전에 안전장치 펜스 설치라던가 이런 걸 많이 하고 기동대 출동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할로윈도 뭐 매년 있었던 행사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우리끼리 야 할로윈 뻥 모이자라고 한 모이는 아니지, 행사가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던 너무나 일상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그동안에는 너무 막 경찰이 할로윈 보러 왔다 할 정도로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는 실제로 서울시 그 시장실에 있는 서울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디지털 상황실 자체를 다 폐쇄했어요. 자, 소장님께서 네, 보시기에는 네. 오세훈은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오세훈은 모든 책임에 다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이거 당연히 지금 뭐 용산구청, 구청장을 포함해서 이게 구 하나로 할 수 있는 일 역할이 아닙니다. 당연히 서울시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 경찰청을 관할하는 서울시장의 책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이거를 자꾸 경찰에서 뭐 지시가 안 됐고 뭐하니 하면서 어제, 회피할 수가 없고. 어제 이성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이걸 관할이. 관할이니까 네, 서울시에서 네. 협조 요청을 하고 회의도 네. 하고 그러면서 네. 경찰이 파견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경찰이 거의 위험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이 중요한 거고 네. 용산구청장이 중요한 거라는 그렇죠. 건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걸 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해외 나와가 있었으니까. 아니 그전에라도 지시라도 내렸냐 이거. 야 할로윈 행사가 있으니까 네. 이제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 이거 경찰과 소방청과 네. 예를 들면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잘 준비해. 이런 말을 전혀 안 했을 안 거라고 거지. 추측됩니다. 그럼 뭐 서울시장으로서의 임무가 해태한 거죠. 예, 예. 임무 전혀 하지 않았고 아무런 별일 없겠지 하고 갔으니까 해외 출장도 갔겠죠. 박원순 시장과 네. 비교하는 것도 전임 네. 시장과 비교하는 것도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장관님께서? 네, 네. 근데 눈물만 흘려 왜?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걸 반성하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찔려갖고 나중에 이제 비판 받고 대권 행보에 지장 있을까봐 온 거 아닐까요? 어떻게든지 피해 나가려고. 네.
많이 보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자, 두 번째 주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상 이름이 아주 거칩니다. 예? 저는 사실 더 심한 말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만 저희가 네. 이제 저희 방송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나마 요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네. 예. 네. 그 저 사람 꼭 내 얼굴 위에다 올려놔요, 장 PD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예. 지랄이 풍년상이고요. 지랄 미친놈. 지랄 미친놈상, 지랄이 풍년상 천공입니다. 뭐 더 해도 되죠. 뭐 더. 그러니까 참 아니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는 아직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없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네. 이게 천공이 그동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뭐 관계가 있다, 멘토다. 이 유튜브를 보면서 국정을 뭐 논의한다. 실제로 뭐 통화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다란 이야기도 뭐 떠돕니다. 일부 네.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런 거는 차치하고라서도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태원 참사가 기회라고 했으면서 아, 제가 말을 참아 못하겠어요. 어린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진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 아,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아우 저는 지금 막 눈물 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최보식 뭐 그런 보도가 있고 예. 뭐 본인 윤석열 대통령도 어디 그때 대선 할 때도 뭐 유튜브 자주 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연락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뭐 아주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장께서 그 눈물을 보이셔서 제가 네. 화제를 좀 바꿨어요. 예, 아우 좀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엄마들과 아빠들은 진짜. 진짜 어떻게 해주고 싶어 이놈. 자 그래서 최보식과의 언론 여기서 뭐 인터뷰 됐어요 이 사람이 지난해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열흘에 한 번쯤 만난다 그랬네. 네, 지금 대선에 나온다. 와 지난해 3월이면 이걸 맞췄네 이 사람이 맞춘 게 아니라 지도한 건가. 네, 뭐. 그리고 YTN 인터뷰에서도. 너무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들이 어려워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줬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네. 우리 윤 소장님이 지금 죄송한데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런 아유 이놈 진짜 지랄 미친놈 상을 우리 저 소장님이 줬는데요. 국민들은 더 심한 상을 작년 10월 11일 날 윤석열이가 토론회 중에서 천공 관련 영상은 재미로 볼 수 있고 모르고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과거 어떤 분이 유튜브에 재밌는 것들이 네, 있다고 네. 그래서 만난 적이 있다. 한 몇 번쯤 좀 오래됐다. 네. 아, 참 이게. 만난 적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네. 인연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하고 그래서 네. 뭐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네. 뭐 영국 여왕 조문도 갑자기 갔다가 안 한 것도 사실상 천공이 그때 네. 이제 영상이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 조문해서 네. 안 가까운 사람의 이런 시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납득하지 못한 조문을 하지 않아서 이제 많은 네. 비판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참사가 있고 나서 갑자기 이거 한 몇 년 전에 천공이 할로윈에 대해서 뭐 없어져야 된다는 영상이 최근으로 이제 일부 이렇게 좀 압축해서 올라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또 봐서도 할로윈 데이가 네, 없어져야 된다고 있어요.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뭐 얘기해서 많은 귀신들이 하는 뭐 이런 외국의 명절이고 귀신들이 하는 그런 거에 아 자기 귀신하고 안 맞아? 뭐 그런 식의 얘기가 그런 식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저도 그게 좀 압축된 것만 봤는데요.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조문을 갔었을 때 김건희 씨가 뭐 여기 수술 뭐 칠했느냐 하는 것부터가 뭐 하여튼 납득이 안 가는 것에는 어김없이 이런 천공의 그런 영상과 이런 발언들이 조금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걸 통해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참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인연도 있었고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과 이제 언론은 그런 의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거죠. 동영상에다가
네. 이 우리 젊은이들의 네. 그 목숨을 희생을 네. 뭐라 그랬어요? 큰 힘이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엄청난 기회가 왔다. 참, 무슨 기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정권 무너질 기회를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요. 이분 뭐 저도 보도를 통해 본 건 한 70살 정도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젊대요? 아니에요? 네, 70살이라고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함이 본명은 이병철로 되어 있고 70살인데 어린 나이 어린데 그렇게 했다 아니에요? 나 말 아니 미지 아니 70살 정도 되셨으면 좀 살이 분별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분이라고 하기도 좀 아까운데 지금 뭐 나름 자기가 뭐 도를 하고 뭐 도사라면서요 천공이고 맨날 뭐 강의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더라고요. 무슨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 본인부터 좀 도를 닦지 말고 지금 인간 됨됨이가 본인부터 좀 해야지 뭘 어디서 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본인부터 성찰하고 해야지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진량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아니 본인 가족이 죽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세계가 돌아본다? 우리나라 지금 이미 세계에서 다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도. 지금 이 사건으로 더 돌아보게 됐죠. 그전에는 좋은 나라로, 선진국으로서 되게 모범적인 국가로 돌아봤다면 지금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런 나라가 있나 하고 신기해서 돌아봅니다. 뭐 그런 기회를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 진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고 유튜브를 또 하고 그걸 하는 또 올려? 게 올려요. 자랑스럽게 올려. 참. 아니 도 닦으려면 산에 그냥 들어가세요. 말하지 말고. 왜 사람들 진짜 아니 지금 아우 나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저는 이렇게 지금 희생하시는 유가족이 절대 이 영상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거 그냥 빨리 삭제했으면 좋겠어 제발.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유가족들이 보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아 정말. 그리고 뭐 참사 피해자 위한 위로금 반대가 만약에 국민모금 시원하자 그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국민모금 우리가 알아서 해요. 당신이 뭐라고 안 해도 귀신 흉내내고 하는 건 무질서 돌아가는 일 이제 할로윈 없어야 된다고 한 게 이제 그거죠.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솔직히 천공 같은 사람이 더 무섭고 더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귀신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무슨 사람한테 피해가 줍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피해 주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아씨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봐요. 너무 감정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구구절절 오르는 말씀이에요. 네, 네. 임소장님. 네. 이제 친분 뭐 자꾸 이렇게 자꾸 친분을 이런 분이랑 이런 사람이랑 윤 대통령도 계속 가져가다가는 정말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끊어내야 되고 이런 분들 더 이상 유튜브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많이 시청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저는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종편에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보수 쪽 패널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 쪽 패널들에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뭐 민영삼 뭐 그런 사람 등등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쭤보면 이제 본인들끼리 하는 이야기 들으면 대통령이 전화도 와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그래요?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본인이 그러니까 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유튜브는 또 뭐가 있고 대통령 좋아하는 게 뭐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 그 유튜버들이 그분들이 얘기했어요.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 듣다가 이거.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그 이분이 과장이든 어쨌든 뭐 실제로 유튜브 본다는 얘기는 많이 있죠. 그 유튜버나 이런 거 본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유튜브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 좀 공감대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트는 안 본대요. 임 소장님 출연할 때 금요일 날 좀 보라 그러지. 뭐 이런 우리 쪽은 이렇게 협치가 안 되는 주사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보시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뉴스 코멘터리 금요일 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저희들이 어윤 이거는 좀 다른 이거는 음악을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거는 네. 예. 예, 하여튼 뭐 빵빠레는 음악 아니더라도 예, 어떤 상 네? 예, 띄워 주시고 음악은 또 오늘 하지 말고요. 그럼 네. 네. 이건 제 얼굴 위에 놓으십시오. 제가 뭐 다 허용하겠습니다. 뒤에 안 지워도 예.
네, 의인상이죠. 네, 이제 이태원 참사 속에 이제 시민들께 이제 의인상을 드리는데요. 이게 네. 항상 이제 지금 국가가 사실상 없었고 행정 공백이 있었던 이런 참사 속에서 네. 그런 시민 의식이 사실 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가까이 있었던 없었던 분들도 이태원에 잠시라도 들렸던만 이유만으로도 더 가슴 아파하고 내가 조금 더 도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본인들이 더 미안해하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오히려 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인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 분이 청자켓 입은 분이죠. 네. 이렇게 청자켓 70 정도 이제 키가 이제 70 정도 후반되는 청자켓 입은 남자 덕분에 자기가 살았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네네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감싸 안아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뭐 꽉꽉 주고 이렇게 버티라고 좀 힘내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 아,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면은 이제 마음이 약간 힘이 나게 그럼요.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힘이 내라고 버티라고 이제 이렇게 응원도 마음 마인드 컨트롤도 해주고 청자켓 형님이 예, 같이 이제 위로 올려주면서 실제로 이제 도움을 주었다라고도 합니다. 자기는 맨 나중에 올라갈 때면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탁 올려주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우리 세월호 때가 생각이 또 나는데 우리 그때 교생 선생님이셨죠. 그러니까 본인 거 자켓 벗어주고 애들 먼저 구하게 했던 그분은 거. 근데 예, 이제 의인이신데 그게 좀 국가적 절차가 아직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은 또 이제 시민의 도움을 통해서 BJ 유명한 BJ인 것 같아요. 근데 시민 도움 통해서 이제 본인도 목숨을 약간 구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난간에 손을 뻗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도 구출을 당했을 때도 아마 어딘가는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이제 병원에 얼른 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을 남아서. 보고 계속 남아서 이제 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흑인 남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외국인 희생자들이 또 한 4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태원의 특수한 그런 환경 때문에 외국인 희생자도 많았는데 또 반면에 또 이렇게 흑인 남성이 또 이렇게 건장한 분이 약간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체격적으로 키도 180이 넘고 좋으니까 힘이 아무래도 좋으셔서 그 있는 참사에 있는 분들을 희생분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들어서 이제 안전한 곳에 이렇게 두고 30분이나 구치셨다. 네, 30분이나.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 국가가 이분들을 이렇게 희생에 있는 때 못 구하고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서 윤석열 정권이 10분만 더 움직였어 일찍.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더 몇 사람이어서. 예. 네. 그리고 30분만 더 일찍 움직였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는데. 신고 나왔을 때만 차분하게 움직였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랬으면 얘기하지만 그게 너무 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거죠. 지금 다들 모두가요. 네, 이런 외국인 분들이 다른 지금 우리 레이더에 안 잡힌 언론에 안 잡힌 분들이 더 많겠죠. 더 많죠. 거기서 그분들이 다 또 뭐죠 CPR 하신 분들 있고 근데 일부 초반에서는 이제 이걸 이 참사가 너무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뭐 시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민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마치 흥청망청 놀고 음악 틀어놔 있고 막 술 먹고 뭐 시민들이 그랬다 뒤에서 뭐 그런 것만 보도해 아주 뭐 밀었다 하면서 이런 책임을 시민들 거기 참석한 분들한테 몰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토끼머리 뭐 조사받는다. 네, 토끼머리 나왔는데 그 토끼머리띠 그분은 뭐 그 전에 이미 현장을 떴었던 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자꾸 방기하고 있는 책임을 꽤 괜히 엄한 시민들한테 그거 보셨어요? 헬스조선 보셨어요? 헬스조선에 저도 이제 그때 우리 이재경 박사 나와서 말씀하신 헬스조선의 그 CPR하는 장면, CPR님이 옷을 벗겨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통째로 사진으로 보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좀 해야 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게 구분이 안 됩니까 진짜? 헬스 조선입니다. 헬스 조선 있고 조선일보 저거 네,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력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뭔가 돕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희생자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이제 길가에 쫙 있으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제 팔다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잘 모아지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입관할 때는 할 때 신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손발을 그러니까 팔과 다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아이고. 모으는 그렇게 한 시민도 그, 있었고요. 끔찍한 얘기다. 그러니까 저는 또 어디서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요 희생된 이렇게 언니인 것 같아요. 그 사연인데 이렇게 CPR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위통이 벗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 위통 벗겨진 거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본인의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서 이렇게 돕고 입혀줬는데 시신을 봤는데 자기가 모르는 티셔츠더라 그런 게 입혀져 있더라 뭐 이런 사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시민 의식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어려울 높은데. 때 이렇게 발휘가 됩니다. 이런 거를 근데 국가는 말이야. 국가는 지금 손 놓고 있었죠 사실. 그리고 책임 지금 책임 회피하고 거기 있던 피해자 시민들한테 수사를 한다 그러고 말이죠. 그렇죠. 현장 경찰 누구죠? 그 최병감 경감인가? 네, 네. 그 소리 지르면서 일로 오세요.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것. 파출소. 그러니까 일선 파출소에 계신 경찰들과 소방 대원들은 그 자리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결국은 이 공무원은 지시를 통해서 일을 하지 내 맘대로 책임 소재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 지시권에 책임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또 서울시장, 서울경찰청, 나아가 행안부 장관, 또 더 나아가 대통령 다 책임권, 이런 책임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 권한이 있으면 무한 책임도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가정입니다. 네. 가정인데, 네. 가정이에요. 임 수장님 청와대 계셨잖아요. 예, 예.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네. 뭐 이런 일이 발생도 안 했겠지만 예, 이런 일이 예.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시작부터 내려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피해자한테 먼저 찾아가 죄송하다고 하고 관련된 수석들, 비서관들한테 다 불편하지 않게 했을 거고 무슨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선동, 그러니까 아까 뭐 시민 잘못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게끔 미리 사전 조치를 다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네, 가정입니다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대통령과 네. 민주주의적 의식이 없는 대통령의 차이가. 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만 보더라도 9시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일, 비가 오는 거, 하면 너무 날씨가 더운 거, 모든 일이 다 내 책임이라고 느꼈다. 그게 대통령의 자리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마음은 그 같을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께 죄송하다. 어쨌든 참사에 어떤 경로든 어디서 난 참사에 대해서는 수사하기 전에 예, 무조건이죠. 이 사람들이 수사한 다음에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 책임 갖고 지금 이러는데요. 법적 책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민, 도의적 이상민 책임이 중요한 거죠.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 너, 네. 너 건드리지 마. 그런 걸 표시하는 거야, 대통령이. 그렇죠. 야. 내 오른팔이야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실상.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겠어? 검찰이 이상민 장관을 수사할 수 있겠어? 못해. 게다가 또 법무부 장관은 또 한동훈 장관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고 지금 뭐 하고는 있습니다. 국정조사하자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검수완박 개정부터 하라고. 검수완박하고 국정조사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도대체. 그리고 뭘 검수완박이에요. 검수완박도 아니지. 지금 다 시행령으로 다 바꿔놔서 뭐 그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네. 마지막 상. 이 사람도 참... 이종 누구죠? 민소희 상이라 그러는데 한번 좀 네. 보여주십시오. 예. 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죠. 네. 국방부 장관이라면 소장님. 네.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방의 최전선에서 가장 우리나라 치안과 국방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수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됐는데. 보수는 우리나라 자국 우선주의예요. 무조건 우리나라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국수주의라고도 국수주의까지 가기도 합니다. 보수가 이제 좀 더 나아가면요. 근데 저는 지금의 형태가 뭐 완전 친 지금 어느 보도에서는요. 친일을 넘어서 종일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종일. 예. 네. 일본을 쫓아간다. 너무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본에서 이러한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네, 네. 지금 그 군 그 일본기 군함 관함식 이제 내일 모레요 11월 6일날 예. 한국 해군이 가죠 거기 가잖아요 경례하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우길기로 매우 의심되고 확신시되는 그 우길기를 달고 있잖아요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관함식에서 우길기가 있으면 참석을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래도 우길 떼고 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안 왔지. 안 왔어요. 아니면 그럼 우리가 이순신기를 달겠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으니까 일본 때. 그렇지. 그럼 그걸 달고 가겠다 하더니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갔습니다. 안 가면 되지 뭐. 안 가면 되죠. 그 뭐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근데 이제 굳이 또 우길기가 있는데도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비판이 있으니까 이 우길기와 자위함기가 각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각도가 다른 건 뭐예요? 각도가 달라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이 이종섭 장관의 사진을 아 좀 보여주세요. 각도가 네, 다른지. 각도가 약간 다르게. 네 이거예요? 네 요건데 뭐 어디 조금 달라졌나요? 우길기 아주. 그냥 사진 좀, 약간 중심을 약간 변방에서 여기로 옮긴 거 아닌가? 중심에서 변방으로. 자유함기하고 좀 다르네. 조금 다르네. 뭐, 하여튼 네. 다르다고 우기니까 뭐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아 그래? 그럼 이게 우길기고 이게 자유함기냐? 그러면은 이종석 장관 사진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종석 장관의 얼굴을 약간 비틉니다. 각도를. 그래서 이거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 사진. 그러니까 약간 비튼 거는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런 비속어 같은 뭐뭐뭐 사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또 돌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우길기하고 자유함기가 다 똑같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카라도 똑같고 문양도 똑같고 이게 식민지 지배 시대 이 전범들이 달고 다녔던 이걸 갖고 우리 네. 한반도를 침략했고 중국을 침략했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한 제국주의의 상징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진짜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가장 중요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피해주면 우리나라 우선주의여야지 지금 사실 일본 보십시오. 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때문에 또 소부장 사태를 내면서 일본의 수입 규제 하면서 우리나라 소부장 예, 어려움을 예, 예. 오히려 만들기도 했고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경제 전쟁을 벌인 거예요. 네, 사실상 경제 전쟁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대책을 철저하게 해서 했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을 이제 앞서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런 게 기회예요. 뭐 딴 게 기회가 아니라.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소부장 사태가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게 다 어느 순간 물거품 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윤석열 대통령 어디 미국 가가지고 뭐 약간 구걸하듯이 뭐 잠깐 문 앞에서 그거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시다 총리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나는 만날 필요가 없는데 만났으니까 큰 빚을 졌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한테 큰 빚을 졌다. 우리가 큰 빚을 졌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러고 나서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재단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 피해자들한테 배상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놈들은 왜 이렇게 뒤바뀌어요? 도대체. 이 지금 외교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예민하게 뭐 소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죄 받을 거 받고 그리고 협력하고 되게 더 예민하게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거를 다 줬어요. 갖다 받죠.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우길기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 우길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백성들이 살해당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라 그러니까 몇십만이.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이 바로 이 우길기인데 이거를 자꾸 우길기가 맞는데 아니라고 우기면 됩니까? 이게 뭐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우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자꾸 거짓말하면은 이게 뭐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래요. 예, 국방부 장관. 그 지금 그리고 또 굳이 여기를 또 갑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어려운 장관이 그걸 타고 가요? 아 장관 말고 이 우리 군함식을 관함식을. 굳이 안 가도 아 관함식을 예. 굳이 갑니다. 천공 때문에 우리 이제 예, 저도 지금 정신이 아직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 민소희 상은 왜 줬어요 이 사람? 이게 예전 민소희는 뭐예요? 제가 이거 이상 이름을 제가 직접 했는데 그러니까 아 지신 거예요? 네 민소희가 예전에 이제 드라마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아. 보시면은 있는데 이게 이제 복수를 하는 드라마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민소희가 뭐 다른 사람으로 이제
그 후가 민소희지 전 민소희지한테 복수를 하는데 같은 사람인데 아, 그래요? 저만 하나 딱 찍어서 다른 사람이 돼서 복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동일한 인물이에요? 네 같은 같은 배우고 같은 인물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근데 헤어스타일은 다르네. 저만 하나 찍어서 이제 복수를 해요. 그 전에 알던 사람한테. 아. 근데 다른 사람이 돼요. 저만 하나 찍어서.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 얼굴인데 저희가 임세연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약간 머리만 묶어요. 어. 근데 제가 딴 사람이라고 막 복수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 정말? 쟤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우길기를 이렇게 약간 옆으로 약간 틀어서 우길기가 아니다라고 한 게 이 점 찍어서 민소희랑 한 게 뭐가 다르냐. 아, 그래서 민소희 상이라고 민소희 상으로 예, 드렸습니다. 아, 이 전에 즐겨 보시던 드라마였던 모양이죠? 아, 이게 너무 옛날 드라마인데. 아, 근데 저희 이 민소희가 왜 유명해졌냐면 뭔가 같은 사안인데 자꾸 다르다고 할 때마다 이게 자꾸 소환돼요. 네. 이 민소희가 그래서 아 그러면은 저만 찍어서 다른 사람이다 막 이렇게 소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풍자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종섭 장관이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가운데 빨간색 원의 위치가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과 똑같죠. 그래서 자위함기와 우길기는 다른 취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지 뭐 그거 갖고 비슷하다는 거지만 느낌은 비슷한 거지 같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청공의 이 영향력이 장관한테도 미치는 건가 도대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어? 우리 국방을 책임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 저것도 위기고. 뭐 네. 우리 삼축이잖아요. 그것도 발사했다가 또 실패하고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도대체? 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디 해외 외신에서는 지금 한반도에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도 지금 국방부 장관 정신 못 차리고 이 우길기니 자위기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진짜. 예전에 지금 그 독일 같은 데서는요. 네. 나치로 희생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비슷하잖아요, 일본과. 그래서 나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만 하더라도 이게 법으로 뭔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처벌, 바로 끌려가요. 네, 바로 끌려가잖아요. 바로 끌려가요. 그 문양 있잖아요. 네, 그것만 네. 이렇게 달아도 네. 바로 끌려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뭐 그냥 일반 국민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낫지의 문양만 달아도 네. 흉내도 바로 형사처벌하고 맞아요. 중형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우길기를 앞세운 일본 그 외놈들한테 침탈당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학살당하고 죽었는데 네. 그거를 가서 관함식에 참석하고 경례하고 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길기와 해상자에대 현재 얘기는 다르다고 국방부 장관이. 네. 진짜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독일이었으면은 철창 갑니다 지금. 아 이게 무슨 나라예요 도대체? 저도 이 나라가 갑자기 6개월 만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만에 정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정말 하루하루 놀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 잘 뽑았어야 네. 되는데. 에휴, 정말. 예. 서울시장은 아 참 이 사람 야거. 내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네. 야거. 기름장어 같죠? 안 나타나잖아. 안 나타나. 전혀. 네. 어? 본인은 이제 마치 한마디도 안 해. 이 일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싹 빠져. 네. 또 언론에서 조금 더 안 다뤄, 시장에 정말. 대해서 좀 더 취재와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해. 네. 아야, 뭐 언론 뭐. 네. 그때도 언제입니까? 지난번 그 수해 났을 때. 아니 우리 저 촛불 집회했을 때 그때 우리 30만 모였을 예, 때. 예, 예, 예. 그때 그 어있는 지휘부들이 언론 부스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네. 어? 만들어서 잘 좀 보도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15,000이라고 보도해. 15,000명이라고. 18,000인가요? 18,000이라고 뭐 이렇게 보도했었죠. 자, 내일 우리가 추모 집회를 하죠, 그죠? 예. 많이 나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이 그러니까 추모 딱 정말 딱 추모만 하는 집회로 광화문 광장에서 하기를 원했으나 서울시장, 서울시청,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청 시장이겠죠. 그러니까 불허했습니다. 근데 원래 관혼상제는 따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걸 이제 정말 추모의 모임으로 하겠다. 근데 불허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광장에서의 추모는 아직까지는 허가가 안 됐고 그 늘 하던 그 서울시 그러니까 시청 6번 출구 5번 출구 앞에서 6번
5번인가 예. 6번인가? 5번, 예, 6번. 예, 예. 뭐 하여튼 시청 예. 앞에 그 출구 앞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엔 촛불 그 전진 행동인가요? 거기서 예, 예. 혹시나 물론 할 수 있죠. 가서 모이자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이 네, 그러나 네. 충돌이 일어날까 봐, 일어날까 봐. 아마 염려돼서 기존에 하던 네. 시청역 시청 앞역 네. 그 6번 출구 거기는 허가가 나 있으니까 거기는 미리 쭉 해놨었고요. 근데 또 듣기로는 광화문 광장에 이제 극우 단체들의 집회는 허가를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안 돼요 또 우리가 할까 봐. 천공이 또 해도 된다고 했나 보죠. 근데 천공이 얼마 전에 본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사과는 입으로 뱉어야 사과다라고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입으로 사과를 뱉는지도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 참나. 아이, 오늘 제가 갑자기 초반에 너무 죄송하네요. 갑자기. 그 천공 주제는 갑자기, 뺐어야 예. 되는데. 글을 보고 너무 이게 감정 네, 죄송합니다. 국회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많이 야단 치셨어요 정신체라고 이야잉 하면서 말이야. 아니 너무 두서없이 뭐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네. 국민들이 시원해서. 자 여러분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박석훈 대표 나오셔서요. 이 민중행동 기층 어떤 그 운동단체를 지도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도 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내일 또 추모 집회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윤석열 퇴진이라든가 그분들 윤석열 심판이라고 구호를 내거셨던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합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짐작할 수 있었고요. 오늘은 결국은 천공이었습니다. 우리 무속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뉴스클래스에서 분석하고요. 그리고 임세현 소장님이 진짜 말씀하기 싫으신 것도 같이 얘기하고 그러나 혼냈습니다. 천공이라 저 인간이 되라고 인간 좀 돼 라고 얘기했는데요. 제 천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 누굽니까 김봉신 대표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에도 우리는 편히 못 쉴 것 같습니다. 156명의 우리 젊은 넋들 또 많은 분들이 거기 가실 것 같고요. 그분들이 왜 우리 곁을 떠났는지 왜 그들이 부모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지 해야 했는지 뭐 더 이상 참 얘기하기 싫지만은 그것이 과연 현장 경찰들의 책임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지 예? 왜 사과를 안 하는지 그 가장 행정적으로 책임 있는 이상민이라는 장관을 왜 끼고 다니는지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좀 쉬시기도 하셔야죠. 하여튼 좀 편안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